손님. 어, 예상되는 멤버죠? 나야! 나야! 여보, 있나? 자, 한번 봐볼게요. 저기 언제적 사진을 저기요! 언제적 사진을 지금 사기치고 있네, 지금 관상으로. 나 한 살 때. 어, 아주 예쁩니다. 어, 이마도 아주 그냥 꽝실하고. 젊었어, 젊었어. 이때 젊었어. 어, 근데 저 약간 보코인 것 같아요. 오, 재물운이 들어온다. 그쵸, 그쵸. 그래서 너가 워럭을. 야, 관상하기 용하네. 치킨이 들어올 상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치킨 줘야 돼. 다음 손님. 저희 손님 나가세요. 그리고 예뻐. 나가세요. 눈도 예뻐. 자, 코도 예뻐. 입도 예뻐. 모델링 기준. 근데 일단 귀는 크고 길어가지고 도끼인 것 같고요. 치아는 봤는데 지금 치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귀가 근데 복귀여서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코는 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게 눈이래서 나머지는 다 양념이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눈이 빛나면 안 된댔어. 은은하게 빛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반짝반짝하게 빛나요.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좋습니다. 귀를 빨리 쓸 것 같긴 해요. 흰자이와 검은자이 중에는 검은자이. 검은자이가 없는데요? 가운데가 검은자이잖아. 어? 빨간자위 아니에요? 관상으로 봤을 때 상중하로 나눈다면? 한 중위권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좋은데 코가 너무 작고 입도 살짝 벌렸을 때 크고 다물 때 가지런해야 좋은데 너무 작아가지고 그 점에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고 눈이 너무 초롱초롱 빛난 것 같아요. 그 점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동공이 검은자이가 더 크고 이제 귀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세아의 얼평. 얼평이 아니고. 아니, 관상이라고! 관상. 아니, 제가 관상을 보는 좋은 말만 해줄 순 없잖아요! 귀도 예뻐, 코도 예뻐, 입도 예뻐. 좋은 말 할 수도 있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관상비로 이 치킨 한 마리 값은 꼭 받아야겠으니까요. 저희 그 디코로 연락 주세요. 아시겠어요? 흐흐흐흐. 오,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마가 매우 둥글 것 같고 굴곡이 없을 것 같고 주름이 없을 것 같다 하니 이마는 다 좋은 것 같거든요. 눈이 검은자위가 크긴 한데 흰자위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는 진짜 운이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어,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페님은 운이 좋은 편이 아닐 것 같다? 네.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이 좋아지려면 이제 새한테 복비를 주면 어, 그렇구나. 새한테 복비를 주면은 뭐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주셔야 되는 건가요? 다 직접 방문해서 주면 더 좋고 싸줘도 좋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이게 맞아? 이게 맞죠? 그거 맞다면 맞겠지. 대한민국 최고의 관상가잖아요? 그럼요. 저 대한민국 최고의 관상가니까 저한테 다들 복비 보내주셔야 돼요. 다들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자, 봅시다, 봅시다. 이마가 둥글고 아주 예쁩니다. 오, 귀도 좀 큰 것 같아요. 야, 유일하게 귀가 보인다. 귀가 크고 동그랗고 귀가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플러스 이제 점수 드리겠습니다. 야, 눈을 봤을 때 검은 자위가 매우 크고 흰 자위가 적습니다. 이거 좋은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눈이니까 이제 플러스 점수 들어가고요. 이제 코가 또 귀여워. 코가 너무 쪽미래. 그래서 또 마이너스 점수 들어가고요. 입도 보면은 벌리고 있는데도 살짝 덜 벌린 느낌이야. 벌렸을 때 아 이렇게 벌려야지 이제 좋은 입인데 난 좋은 입이네. 아무튼 그런 입인데 살짝 마이너스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마 플러스 눈 플러스 귀 플러스인데 이제 코 마이너스 입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1점 들어가가지고 살짝 좋은 인상이라 할 수 있다. 인상이 아니고 좋은 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운이 좋을 것이다. 미래의 운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